7월 24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모두 14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9명이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2014년 창원에서도 버스 침수로 7명이 숨지는 등 버스가 물에 잠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버스에서 안전하게 탈출하는 방법을 하동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시내버스가 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더니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집니다. 지난 2014년 7월 경남 창원에서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에 시내버스가 침수되면서 7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승객들은 뒤늦게 열린 버스 앞문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끝내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시내버스가 그 물살 깊이도 낮고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진입한 게 참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버스에서 9명이 숨졌습니다. 폭우 등으로 버스가 물에 잠기면 비상용 망치로 버스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버스에서는 큰 창문보다는 이렇게 작은 창문을 깨고 탈출을 해야 밀려드는 물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버스 안쪽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면 물이 흘러가는 아래쪽 방향에 있는 창문을 깨야 합니다. 물창을 깨실 때는 예, 물살이 만약에 들어오는 부분을 타격을 하게 되고 유리가 깨지게 되면 그 파편들이 승객을 다치게 할 수 있거든요. 물이 흘러나가는 방향의 창문을. 소방당국은 또 물이 허리보다 높게 차오르면 탑승객들끼리 손을 잡거나 서로 몸을 묶으면 더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